내가 오전 탈모가 있는지 아니면 새치가 많이 생길 상황인지 또 내가 언제쯤 탈모가 시작될까 하물며 머리 굵기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검사해 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아주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탈모 치료만 27년 차세요. 그리고 실제 탈모 치료의 산 증인이십니다. 모질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몇 번 저희 방송 나오셔서 공개해 주셨는데 탈모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탈모에서는 네. 유전이다 아주 중요한데요. 네. 저도 지금 친가 쪽, 외가 쪽 어른들이 다 탈모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탈모가 올 거라 생각하고 20대 중후반부터 탈모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안 했는데도 네. 저는 이제 머리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 사촌들은 네. 제 말 안 듣고 뒤늦게 머리가 빠져서 이제 이식을 하고 지금 탈모 치료를 열심히 해서 좋은 네.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원장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네. 유전자를 극복해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탈모 유전자를 갖고 계시지만 이겨내신 우리 황정욱 네. 원장님한테 저희가 여쭤볼 거는 바로 탈모 유전자 이기는 방법.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거 맞죠?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뭐 원형 탈모니 뭐 출산 후에 탈모니 이런 이유들은 네. 실제 그 탈모 진료에서 네. 빈도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보통 70에서 80%는 네. 대부분이 유전적인 탈모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전자 조금 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 어릴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사람의 유전자는 남자는 네. XY. 네, 맞습니다. 여자는 XX 유전자라고 들으셨죠? 네. 탈모 유전자는 네. X 유전자와 네. 2번, 20번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X의 탈모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네. 남자는 XY니까 네. X 하나에만 탈모 유전자가 생겨도 네. 탈모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네요. 여성분들은 XX니까 네.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탈모의 가능성이 좀 적거나 영향이 미비하겠죠. 여기는 두 군데 다 있을 확률이 더 떨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남성분들에게 네. 탈모가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쪽으로 친가로만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네. 물론 그쪽에서 많이 되지만 네. 외가 쪽에서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어머니의 어떤 오빠나 또 이모가 그렇더라도 그 유전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탈모 유전자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 한 대를 걸러가면서 네. 이렇게 탈모 유전자가 발생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 이야기는 네. 의외로 그 확실하게 그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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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놀라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그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버지가 탈모가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모두가 탈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는 탈모가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탈모니까 나는 탈모가 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게 탈모 가족력이 있더라도 이게 형제 중에서 어떤 분 탈모가 생기고 어떤 분은 안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유전자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합에 따라서 형제가 그 탈모 유전자를 받더라도 네. 나에게는 안 될 확률이 있고요. 또 탈모 유전자를 가지더라도 네. 무조건 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재미난데요. 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네. 어떤 분은 암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데 네. 이 생활 습관과 특히 음식 섭취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해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가 있는 반면에 네. 탈모를 억제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탈모를 방지하는 유전자가 힘을 쓰면 네. 탈모 유전자가 있더라도 탈모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쵸. 우리가 생활 습관을 나쁘게 하거나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탈모 방지 유전자의 힘이 떨어지면 네. 탈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탈모 유전자를 가졌는데도 네. 내가 음식 습관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면 탈모 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형제에는 30대에 탈모가 많이 진행됐는데 동생은 50대가 되어서 탈모가 시작되는 그런 재미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네. 평상시에 유전자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환경.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 네. 이런 게 다 관여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요즘에 또 이제 이 모발 건강, 또 네. 미용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탈모 유전자 검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 그 자신의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하면서 네. 거기에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 네. 그 유전자 검사가 네. 요즘은 아주 대중화되었어요. 네. 저도 놀랐는 게 예전에는 그 수백만 원에 들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단돈 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그 회사별로 그 다양한 그 검색하는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만 탈모 쪽으로는 그 내가 원형 탈모가 있는지 아니면 새치가 많이 생길 상황인지 또 내가 언제쯤 탈모가 시작될까 하물며 머리 굵기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자세하게 검사해 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전자 검사가 많이 발전했군요. 네. 유전자 검사가 가격도 많이 싸진 것 같은데 옛날보다 이 검사 결과는 좀 믿을만한가요? 저도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랐는 게 의외로 탈모 유전자를 가진 분들의 빈도가 네. 엄청 많습니다. 아, 많으세요. 그런데 네. 다행인 것은 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네. 다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탈모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식생활을 잘 하면 네. 탈모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30대 남자들을 보면 25% 정도, 여성분들은 12% 정도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면 탈모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네. 70대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심각한 탈모는 아니더라도 네. 70% 정도의 분들이 거의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탈모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 우리가 지금 이동환 원장님과 말하는 이 건강한 모발 습관을 하면 네, 네. 탈모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자가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탈모가 생기는 건지 초기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그 탈모 초기에 네. 치료하면 효과 좋은데 사실 탈모 초기인지 진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아주 간단한 팁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가진 핸드폰으로 네. 앞부분하고 네. 정수리 부분에 사진을 찍어주세요. 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찍어보면 네. 약간 머리숱이 줄어들거나 가늘어진다면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한 3, 4, 6개월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비교해보는 거군요. 계속. 네네. 네. 근데 사실 매일 보다 보면 구분을 못하는데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럴 때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바로 탈모 집안에 유전이 있거나 내가 조금 머리 빠지는 양이 증가한다고 생각되면 네. 병원을 가서 네. 그럼 검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놓습니다. 그러면 은행처럼 그 사진을 저장해놓고 나중에 네. 좀 더 심각해지면 가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아, 요것도 제가 꼭 저도 한번 찍어놔야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희망을 주셨고요. 직접 탈모 가격력을 이겨내신 우리 황정원 원장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